여러분, 알리에서 메가 썸머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90%까지 대박 세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저희 짱캠핑이 알리와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썸머 세일 페스티벌에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알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썸머 페스티벌에서 구매를 하시면 기존에 구매하시던 것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짱캠핑에 쿠폰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쿠폰 먹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일 이 서큘레이터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프로모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뜨는데요. 서큘레이터의 할인 코드는 ZZAN8이기 때문에 요 ZZAN8 요거를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뭐 지금은 제가 아직 코드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여기에 적용이 된 금액이 토탈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 나우 하시면 결제를 바로 하시면 코드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고요. 이게 굉장히 올해 초부터 핫한 그런 제품인데 원 액션 테이블입니다. 자, 바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마운틴 하이커의 원 액션 테이블이고요. 가방이 또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가방도 약간 충격에 이런 거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스펀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짜잔, 이 나무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역시 너무 편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펼쳐만 주시면 쫙 해서 펼쳐주시면 피칭 완료입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원액션 테이블. 일단 그 마감이나 이런 거는 보시면 굉장히 좀 뭐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손에 뭐 걸리는 거 이런 거 사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판의 마감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위에는 마운틴 하이커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X자로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폭이 80, 세로폭은 50 나오네요. 41cm 정도로 높이가 나오고요. 이게 80, 50, 높이 41cm.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40cm랑 약간의 단차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철수도 쉽게 가능하다.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하실 때 약간의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요 부분인데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서 이게 접힐 때 좀 약간 빡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접어주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휘더라고. 제가 이거 모르고 해가지고 휘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그냥 확 접어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걸 접으면서 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방에 쏙 넣으면 되는 그런 원액션 테이블입니다. 요거 제가 대형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수량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거 사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대란이었던 그런 테이블인데 가성비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 요거 눈여겨보셨던 분들 계시면 요거 빨리 구매하세요. 수량을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마운틴 하이커의 원액션 테이블 준비했습니다. 요거 이제 깔아놓고 바로 다음 제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플렉스테일의 제로 펌프입니다. 에어매트 전용 에어 펌프입니다. 제품 크기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요게 AA 건전지거든요. AA 건전지랑 비교를 해드리면 AA 건전지랑 사이즈가 거의 차이 안 나는 정말 작은 사이즈, 예, 한 10cm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백패커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백패킹 매트, 그 에어 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 매트에다 사용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 요즘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 저도 에어 매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요거를 이제 먼저 구매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또 무엇이냐? 우리 에어 매트의 주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호환되는 이 앞에 브라켓이 요렇게나 많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지금 브라켓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그런 브라켓을 선택을 해서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뭐 여기 다써 있습니다. 여기 뭐 N1 뭐 해가지고 PF1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이 요거는 이제 고무 재질이라서 입구에 딱 맞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에어펌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울릉도에 캠핑하러 갔을 때 요걸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고 내가 딴짓을 할수 있잖아. 이거 좋은데? 자충 매트에서도 한번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안 했을 때와 요거 했을 때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빵빵하게 채워집니다. 아무래도 그냥 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빵빵하게는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에어펌프를 조금 더 불러줬더니 진짜 빵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던 에어펌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동법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원 버튼입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갔을 때 가방 같은 데에다 이렇게 놓고 갔을 때 딸깍 눌렸는데 그냥 불 켜져 봐. 그러면은 이게 가져가서 사용도 못하고 벌써 전원이 다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 두번 눌러야 됩니다. 딱딱.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쪽이 뭐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이쪽이 바람이 나오는 곳, 이쪽이 디플레이트 해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는 쪽. 그래서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고 하는 그런 에어펌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가 일단 굉장히 작아서 어디다 가지고 다녀도 컴팩트하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부피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캠핑은 물론이고 백패킹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충전을 어디서 하나 충전하는 데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요거를 요렇게 살짝 뽑아줍니다. 요걸 빼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충전하는 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C타입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빨간색으로 충전하고 있고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하얀색 거기에다가 딱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재질이 쇠로 된 재질이에요. 네, 그냥 뭐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쇠로 된 재질이라서 이게 뭐 사실 좀 내구성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바람은 일반 우리가 쓰는 그 에어 펌프의 그런 바람의 세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에어 매트 같은 것들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로 에어 매트 25개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캠핑 갈 때마다 항상 좀 가지고 다닐 것 같고요. 백패킹 장비 같이 좀 초미니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항상 등장하게 될 만한 에어펌프다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요거는 하나씩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SNS나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제품인데 금액대가 상당히 좀 셌어요. 근데 요것도 이번 썸머 페스티벌에서 할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짱캠핑 쿠폰을 더 매기면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제가 이번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제가 요거 하나를 이제 좀 가지고 갔었는데 여기에 요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몸통에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바람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거를 구멍에다가 껴놓고 작동 딱 시켜놓고 저는 다른 짓을 하면 돼요. 다른 거를 세팅하는 거를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에어 매트 바람만 넣고 있는 거를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요거를 껴놓고 제가 다른 거를 할수 있다.
바람 뺄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껴놓고 바람을 쪽 뺀 다음에 수수수둥 말아주면 정말 좋은, 정말 우리 세팅과 우리 철수에 도움이 되는, 그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펌프 요거 하나로 그냥 껴놓고 한 2, 3분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다 채워지고 알아서 다 바람 빠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가격 좋게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구매 추천드리겠습니다. 쿠폰을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풀의 스테인레스 테이블인데요. 가방이 막 그렇게 좋은 가방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부직포는 아니고요. 좀 얇은 그런 재질의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잘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부직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어내시고 요거를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국내에 들어온 그 제품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요거 설치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요 다리가 접혀 있거든요. 다리가 접혀진 거를 일단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40cm 예.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요 높이가 40cm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요 모드가 이제 40cm예요. 이렇게 접힐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고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전고리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40cm 스테인레스 테이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높이 보시면 40cm. 예, 40cm로 딱 40점 뭐 한 1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한 2년 정도 가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1단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상판은 위에다 쓰고 있지만 요 하판을 조금 활용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다 뭘 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홈프로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2단 스테인레스, 2단 스테인레스 테이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시는 거 놓고요. 아래는 뭐 물티슈라든지 뭐 저희가 잘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래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2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테인레스 테이블이 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이거 보자마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디테일을 좀 보시면 여기 홈풀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CLR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어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군데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손잡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하지만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가도 걸 수 있는 그런 손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요거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요것도 이게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흔들림도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40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우 모드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요 부분에다가 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가지고 이쪽도 빼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빼지거든요. 요거를 이 반대편에 끼는 겁니다. 이렇게 끼고요. 반대편에 이렇게 끼면 로우 모드도 가능합니다. 로우 모드로 하면 당연히 요거는 좀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안정감이 더 생기다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쿨러 같은 거 조금 무게가 나가는 거를 여기다 올려 놓으셔도 좀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스탠드로 사용하시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감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막 손이 비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왜 솜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손이 비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스테인레스 제품이다 보니까 빼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조심해서 빼줘야 돼요. 뺄 때나 이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날카롭진 않은데 한 번에 팍 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힘을 좀 잘 줘가지고 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하판은 조금 날카로워요. 하판은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치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아이들 손 안 닿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판은 괜찮습니다. 상판은 이 마감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하판은 조금 날카로울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여기가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항상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근데 와이어를 계속 접고 펴고 접고 펴고 하다 보니까 요게 한두 개씩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끊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때 한 거의 한 8만원 돈? 예, 8만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도 2년 넘게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긴 한데 지금 이 가격은 사실 그보다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시다가 한 2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뭐 끊어져도 뭐 새 거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성비는 진짜 좋지 않나요? 예, 제가 2년 정도 사용하는데 아직도 끊어지진 않았어요. 한두 개씩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가방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이 하판이 여기 좀 넉넉하게 들어갈 텐데 좋습니다. 요거 가방은 제가 뭐 다른 거로 하나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방에 있는 걸 가져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제품입니다. 이 통관에서 한 3, 4일 묶이면서 이 제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당일 오후에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림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무엇이냐면 홈플 야외 와일드 윈드 캠핑 콤비네이션 소형 테이블 접이식 다기능 접합 캠프파이어 프레임 테이블 어라운드. 말이 되게 길죠? 뭐냐면 스테인리스 IGT 테이블입니다. 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스탠 테이블, 2층짜리 스탠 테이블에 두 개의 IGT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IGT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두 개짜리가 있고요. 요거 하나짜리가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IGT 정말 사용하실 때 간편하게 사용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설치도 하고 철수할 때도 좀 빠르게 철수할 수 있는 거를 좀 원하고 있는데 요게 딱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이블과 같이 요 반을 접어서 이 다리도 안으로 넣고 간단하게 아주 그냥 펼치고 닫고 요렇게만 하면은 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IGT가 2 유닛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39.5cm, 거의 40cm 테이블이랑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폭은 45.5cm, 그리고 가로의 넓이는 86.5cm로 상당히 크기도 어느 정도 있어서 솔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이드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다 화구를 두 개를 넣으면 요거 완전 가스레인지 같이 사용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메인 테이블을 사용하고 사이드 테이블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유닛 짜리는 46.5cm, 45.5cm 그리고 높이는 39.5cm로 역시 높이는 40cm 테이블이랑 사용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46cm가 되기 때문에 크기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판은 별매입니다. 상판은 별매이기 때문에 그거 따로 별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게는 3.5kg 그리고 이 원유닛짜리는 2.5kg로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한 번에 몇 개를 사게 되면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뭐 사용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롯대 테이블이랑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닛들 이렇게 넣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보시면은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역시 홈플입니다.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양품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최악입니다. 보낸다 해서 시간만 기다리고 강제 취소 완전 최악 시간만 버린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악플도 달려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제품이나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가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꽉 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가방이 조금만 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플에 그냥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봤을 때에는 이것도 그래도 퀄리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GT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입문하시려는 그런 분들한테는 활용도가 높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홈플의 IGT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알피쿨입니다. 냉장고예요, 냉장고. 올해 신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25리터짜리 냉장고고요. 이쪽이 냉장 냉동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요거는 이제 수납하는 공간, 수납하는 공간인데, 자, 구성품에 전원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원선이 지금 보시면 220볼트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알피쿨은 여기에다가 돼지코를 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220볼트 유럽형 코드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차량용 시거잭, 예, 요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전원을 연결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연결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예요, 지금. 어? 불이 들어오죠? 전원이 들어오죠? 예. 전원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보시면은 이 배터리 여러분 익숙하시죠? 마키다랑 동일한 공구용 배터리가 호환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이 마키다 같은 이 공구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 공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마키다 같은 뭐 그런 제품, 뭐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송풍기 그런 거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에다가 냉장고를 그냥 꺼둘 수가 없으니까 잠깐 사용하실 수 있게 요런 브라켓이라고 하나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금씩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요걸 열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예,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씩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 배터리 잔량 표시도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빼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이 두 개를 사서 두 개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길게 사용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알피쿨은 이제 해외 직구 품목이다 보니까 이 KC 인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0볼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같이 주는 어댑터, 그거로 충전을 꼭 그걸로 하시고요. 다른 제품으로 괜히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사용하시거나 그럴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마키다 제품이 있으시는 분들 거기다 충전해서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기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꼭 그 제품만 사용하셔가지고 충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웬만하면은 12V라든지 그리고 220V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되,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짧게 사용하실 때에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통해서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따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25리터 치고는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로를 보시면 한 56cm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세로는 한 33cm 정도 나오고요. 자, 높이는 한 40cm 좀 넘게, 41cm가 조금 안 나오는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사이드도 한번 보시면, 안쪽에 높이는 25cm 정도, 가로는 32cm 정도, 높이는 31cm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뒤에 바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고 다니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안에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걸리는 세워서 들어가고요. 막걸리 4개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330ml짜리인데 330ml짜리 안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지금 요 정도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맥주까지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용량은 25리터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캠핑 냉장고 이제 올 여름 맞이해 가지고 구매를 하실 분들, 조금 저렴하게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그런 냉장고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쿠폰 먹이면 더 저렴하니까 냉장고 구매하실 분들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 꼭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량은 역시 많이 준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더 큰 유튜버가 되면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뭡니까 여러분? 여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서큘레이터 아닙니까? 이번에는 서큘레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 중국 제품 아닙니다. 한국 제품이에요. 신일에서 만든 서큘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무려 이 가격에 원 플러스 원이에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이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방 위 질이 좋아요. 가방이 이 가방이 이제 여기에 이제 스펀지가 좀 들어가 있어서 충격에도 좀 이렇게 방어도 잘 되어 있을 정도로 좀 두껍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가방이 그리고 정사각형이에요. 가방이 또 정사각형이라 가지고 또 수납이나 이런 거에도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움직이지 말라고. 저는 요거를 계속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계속 이거 꽂아 가지고 안 움직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충격으로도 이렇게 방어도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제품은 이 삼각대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 넣는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예, 가방에 이렇게 고정해주고 요거 따로 스펀지에다가 고정을 하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가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메시망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비너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주셔가지고 나중에 걸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너랑 충전선 그리고 품질 보증서, 제품 보증서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너도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네. 삼각대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뭐 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게 딱 좋네요. 요거를 눌러서 빼주고, 예. 네. 또 고정할 때는 이렇게 보면 바로 고정이 되고, 요것도 눌러서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빼주고, 요런 식으로 고정이 싹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빠지지가 않는 거죠. 자, 여기 버튼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단, 2단, 3단, 4단. 여기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타이머. 타이머도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7시간까지 타이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거는 회전도 되네요. 회전. 회전이 됩니다, 여러분. 와, 이거는 뭐 30도, 60도, 120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와, 여기다 두고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회전도 되네, 회전도. 이 가격에 야, 신일에서 만든 그 서큘레이터를 두 개를 주면서 회전도 되고 삼각대가 빠지지도 않아. 야, 이건 무조건 사야지. 삼각대도 딱딱 그리면서 빠지지도 않아. 야, 이거 사야지.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서큘레이터 사야지. 이거는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좋지만 진짜 이거 하나는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신일 제품이기 때문에 KC 인증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둘 때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둘 수 있느냐, 이게 안 돌아가고 왜 이렇게 둘 수 있느냐, 요 밑에도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삐쩍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여기가 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에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된다. 이렇게 고정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만에 하나 분실을 하거나 잃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대형 유튜버가 되면 좀 더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 자 2단, 자 3단, 자 4단. 아, 4단은 진짜 세네. 4단은 진짜 세요, 여러분. 아, 진짜 세다. 이야. 저도 사진만 보고 제품을 아직 받아보기 전에 수량을 정하는 거라 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이걸 제품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였으면 조금 더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좋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빨리 주문하세요. 빨리. 요거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리에서 6가지 제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제품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주문하시면 좋겠고요.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짱캠핑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빨리 사세요, 빨리. 빨리 이거 빨리 사야 돼, 빨리.